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충청지방은 10에서 40mm가량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인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렸는데 이렇게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장마에 태풍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에도 태풍 브라비룬하고 마리아가 폭우와 폭염을 몰고 와서 장마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뭐 장마는 어느 정도 이쯤 되면 예상됐던 일이라고 해도 태풍은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렇게 날씨에 변수가 생길 때 참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비단 날씨만 그런 게 아니죠. 살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도 그 고비를 넘기는 일이 삶의 중요한 관건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인생의 변수는 그냥 잘 지나보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들 조언을 하시더군요.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많이 강하게 내릴 거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길 바라면서 오늘 문자는 우리 지역 날씨는 이런 주제로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남해안 쪽에 사시는 분 지금 날씨 어떤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제주도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그 밖의 지역도 우리가 어떤 하늘 아래 사는지 서로서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날씨는 여러분의 문자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네,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북상 중인 태풍 제5호 태풍이더군요. 이 다나스 네. 경로부터 좀 살펴보죠. 내일부터 제주도 지역에 영향을 주다가 주말에 남부 내륙 지방을 관통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 경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기상청이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이제 확인이 좀 됐는데요. 예. 내일 새벽 3시경에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한 30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쯤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서 제주도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제주도와 그 남해안 사이를 지나서 지금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예. 이제 거기서 사실 어디로 갈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일 또 그러니까 봐야 하는 거죠. 네, 일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나갈지 아니면 내륙으로 해서 더 북상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남해안 일원의 이제 전남 지역이라든가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상 대응 체제에 지금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그 일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범행을 자백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그 A모 씨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7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 오후부터 그 다음 날인 14일까지 그 광주 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하고 수구 연습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이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로 확대해서 촬영을 한 그런 혐의고요. 예. 경찰이 지금 압수한 카메라를 봤더니 그 저장 장치 속에 동영상만 15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상당히 좀 민망한 광경까지도 좀 포함이 돼 있는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 관람객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잡힌 거고. 그리고 또 바로 출국을 하려 그랬었잖아요. 네네. 네, 오사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우리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해서 결국 못 나가고 조사를 추가로 더 받았는데 처음에는 계속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사가 계속 여러 차례 진행이 되면서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 뭐 이렇게 자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로 이제 송치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빠르게 처리가 좀 됐거든요. 네. 이거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외국인 범죄는 신속하게 종결한다. 이런 그 방침을 정했는데 네. 이 방침에 따라서 신속 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산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던 생곡동 재활용센터가 다시 네. 가동이 들어가면서 일단 뭐 쓰레기 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데 아직 이제 그 합의에 도달은 못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생곡 지역 주민 그 대책위원회 쪽에서 아무래도 부산 시민들 불편이 너무 가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이 재활용품 반입 중단을 일단 어제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3일 만에 이제 정상화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재활용 반입이 재활용품 반입이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이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운영권을 좀 우리한테 달라 이겁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 수익금도 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주 대책도 좀 마련해 달라 뭐 이런 건데요. 예. 지금 부산시 쪽에서는 운영권 이전은 이거 법적인 그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이건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이주 대책 관련해서는.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이주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에 지난해 9월부터 이 배분을 좀 중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이제 앞으로 있을 추가 협상에서 만약에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이게 또 반입 중단 사태가 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겠네요. 완전히 종결된 상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누군가가 중재를 좀 잘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 소재 산업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아, 이 창원시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재료연구소가 국내에선 보기 드문 소재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이제 국책연구소기도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위가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연구소로 되어 있다 보니 독립성도 취약하고 예산 지원도 좀 취약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훨씬 더 규모도 키워야 되고 좀 더 예산 지원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연구소가 아니고 연구원 규모로 좀 승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전부터는 이제 그 지역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지금 별로 진전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지난 12일에 이 연구원을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그런 법안들 네. 좀 조속한 심사에 달라라고 이제 국회 등에 요청을 했고 여기 이어서 창원시도 오늘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전북 익산역에서 KTX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승객들이 이 무더위 속에 20분이나 갇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8분께 그 용산발 여수 엑스포역행 KTX였고요. 익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열차 엔진이 아예 꺼져버렸다고 그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점검을 거치면서 30분, 40분 정도 운행이 이제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대체 차량이 와서 이제 이동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안내방송이 나오긴 했는데,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안에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그 불안한 마음으로 20분 동안이나 그냥 무한정 대기를 했다는 거고요. 엔진을 아예 껐으면 굉장히 그 실내도 더웠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냉방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불편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KTX 이 정차 사고가 간혹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마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뭐 보상 문제라든지 또 이 대응 과정 관련해서 약간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별로 개선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 그 왜 멈춰섰는지 또 원인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자, 최근 인천의 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대전시가 이 낡은 상수관 교체 시기를 5년 앞당기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그 붉은 수돗물 사태하고 이제 관련이 밀접한데요. 그렇겠죠. 대전에서도 최근에 그 유사 사고가 있었답니다. 네.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에 지난 11일에 1시간 정도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게 뭐 이제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제 누수 상수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비상급수관을 급하게 틀면서 이제 이 이런 붉은 수돗물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상황이 일단락 되긴 했는데 좀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대전시가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좀 앞당기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워낙은 매년 한 50km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5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해마다 60km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30년까지 마치겠다라고 이제 오늘 밝힌 겁니다. 네. 근데 대전시도 보니까 상수도관 길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선체가 한 4,000km 정도 되고요. 그래요. 예, 그 가운데 16.5% 655km가 교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네, 라디오 전국 1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1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청취율 전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전화 오면은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라디오 전국 1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자, 오늘 문자 주제는 우리 지역 날씨는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이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말 라디오 전국 일주답게 많은 정보들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조영신 씨, 대구 하늘 잔뜩 흐려있고 엄청 후덥지근합니다. 외출하고 와서 선풍기를 쐬야 할 만큼 아주 무더워요 하셨고, 6192님, 부산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재난이 오는 것은 막지 못해도 피해는 준비하고 대비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K7501 아이디 가지신 분, 전남 장흥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가득한 오늘 수둑 비가 내리다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라고요. 저 멀리 산에 낀 구름이 멋지네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운치 있게 그 분위기를 좀 묘사해 주셨고, 6093님, 경남 남해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 그쳤다고요? 바람도 불지 않고 현재 기온 24도. 아이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정보를 보내오셨어요. 오늘 또 처음 문자주셨네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9208님, 제주는 어제 오후부터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어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가는 중인데 산간에도 비가 많이 내리네요 하시면서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잔 드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4636님, 강원도 원주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아래 지역은 비가 잦은데 원주시는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오네요. 현재도 폭염주의보에 불볕더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고 태풍 대비 잘하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4636님께도 드립니다. 2490님 포항입니다. 오전에 비가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방긋이 웃고 있어요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네요. 역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이 드렸나요? 예,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지역의 날씨 정보를 보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좀 많이 풀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유튜브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또 정보 올려주시면 같이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날씨는 이게 바로 문자 주제입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춘천으로 가볼게요.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춘천 날씨도 궁금합니다. 네, 춘천은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오전부터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33도였다가 지금은 31도인데요. 더운 걸 넘어서 공기 자체가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고 또 후텁지근하고 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그래도 장마철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서철이 시작될 텐데 마음은 다들 당장 시원한 곳을 훌쩍 떠나고 싶거든요. 춘천에 그렇게 좀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만한 곳이 있다고요. 네, 한낮에 불볕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곡폭포를 추천해드립니다. 구곡폭포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위치한 구곡폭포는 봉화산 기슭에 있는 높이 50m 정도의 폭포인데요. 웅장한 물줄기와 주변의 기암 괴석 등이 잘 어우러져서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절경 중의 절경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 피서지는 가야겠고 시간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당일치기로 많이들 다녀오시는 곳입니다. 예, 웅장한 물줄기 그리고 기암 괴석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들 많이 찾나요? 네, 그렇습니다. 입구에서 폭포까지 약 1km에 달하는데 오솔길의 경관도 정말 혼을 빼앗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네. 시원한 쉼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졸졸졸졸 계곡을 따라 물 흐르는 소리, 또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고요. 귀한 야생화도 많이 심어놔서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도 직접 다녀오셨는데 뭐 거기를 벗어나기 싫었겠어요? 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구곡폭포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네, 구곡폭포로 가려면 먼저 입장권을 끊어야 하는데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현금이나 카드 둘 다 가능하고요. 입장료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권은 춘천 지역의 전통시장, 등록된 상가나 식당,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 표를 끊고 상품권을 받아서 바로 앞에 있는 매점에 가서 음료 한 잔을 샀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음료를 마시면서 쭉 걸어봤거든요. 예. 제가 갔던 날은 춘천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꿉꿉했는데 이렇게 목도 축이고 또 오솔길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네, 입장료가 무료라 이것도 참 매력적인데 그런데 왜 구곡폭포인지 이름도 이제 뭐 구곡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모습 좀 궁금해요. 네, 일명 구구리 폭포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 궁금하시죠? 예. 여기서 잠시 춘천시 관광지 담당 임경남 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구곡폭포의 유래는 아홉 구비를 구비구비 돌아서 나오는 게 구곡폭포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포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15분 정도, 20분 동안 가면서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 휴양림 정도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주중에는 한 천여 명 좀 안 되게 오시고요. 주말에는 2천 명에서 3천 명 사이 정도. 저희 폭포는 전국적으로 내놔도 그 규모 면에서는 절대 다른 폭포에 뒤지지 않는
받는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고요. 물이 많을 때 오시면 정말 장관입니다. 장마철이나 우기에 산이나 비옷을 입고 가서 보시면 정말 멋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마 상쾌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저 물줄기 보니까 정말 마음까지 다 후련해지네요. 여러 줄기예요, 심지어. 시민들이 네.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타지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사실 구곡포포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바로 빙벽 등반 때문인데요. 여름에 시원한 물줄기가 겨울이 되면 얼음이 돼서 빙벽을 올라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영덕의 한 산악회에서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음성 들어보시죠. 네. 우리 처음 왔어요, 영덕세요. 아니, 좋던데요. 첫째는 공기가 좋고. 와보니까 뭐 어디 계곡 가도 이만한 계곡도 드물고 그래서 등산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한번 와볼 만한 곳이다. 참 경치가 좋은 곳이에요. 모든 면이 다 잘 돼 있어요. 안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 한번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구곡폭포가 좋아요. 아이고, 화이팅 하시네요. 아주 젊음이 넘치는 분들이신가 봐요.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구곡폭포를 가는 길에는 캠핑장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가도 정말 좋으시고요. 네. 폭포를 감상하고 걸어온 만큼을 더 가면 맛있는 산채 비빔밥과 백숙, 그리고 깊은 맛의 토속주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도 있습니다. 네. 바로 깔떡고개라고 불리는 문배마을인데요. 문배나무가 많아서 지명이 생긴 이곳은 시골 정취가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마을이 정말 고요하고 한적해서 전쟁이 났는데도 다들 모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배도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촌 주변에는 옛날 강촌역에서 탈 수 있는 레일바이크도 있습니다. 네. 김유정역에서 강촌역까지가 코스인데요.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자전거나 스쿠터 등을 빌려서 자전거 도로 위로 라이딩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도심지와 가깝고 맑은 공기와 기분 좋아지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구곡폭포로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공기 좋고 물 좋고 맛도 좋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 무더위 속에 시원한 장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린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순천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온은 23도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뭐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빗방울은 그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순천 지역에 드림의 실버 카페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면서요? 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천 시니어 클럽은 이번 주부터 드림의 실버 카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는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10명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2인 1조로 업무 시간을 정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이런 곳이 가끔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순천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드림의 실버 카페, 그 애자가 사랑의 애자를 쓰네요. 한자. 맞아요. 예. 일단 꿈이라는 뜻의 영어 드림과 한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음료에 어르신들의 꿈과 사랑을 담아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바리스타 어르신들은 갈색 계열의 셔츠와 모자 또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맞이에 분주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문받아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석잔하고 레모네이드 한잔하고 그다음에 더치커피 석잔하고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바쁘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밀려와가지고. 따뜻한 라떼 석잔이요. 이것도 캐리어 주세요. 그 처음 일하시면서 주문줄 뽑잖아요. 체크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늘어도 돼요. 그것도 서비스 일종 하나니까.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같은 시니어 클럽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퇴직을 하고 이제 용돈벌이 하는 걸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편하고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도 좋고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네, 유튜브 화면을 보니까 글쎄요, 나무색으로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한 그 아담한 공간이군요. 네. 유니폼을 다 입고 계시는데 다 젊어 보이시네요, 외모가. 네. 자, 어르신들 위한 일자리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일단 시니어클럽의 일자리 사업 유형에는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또 인력파견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 공익활동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뭐 공원과 놀이터 환경정비, 또 버스정류장 관리와 같은 공익활동이 단순히 자원봉사를 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만 그칠 뿐이고 과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은 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발맞춰서 순천 시니어클럽도 전라남도에서 초기 투자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개소를 준비했습니다. 네. 앞서 그 손님들이 좀 많이 오니까 좀 정신없어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 어르신들이 이제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뭐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지난해 무렵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어르신들이 취득했고요. 예. 사실 카페 가면 그 워낙 음료 가짓수가 다양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일을 능숙하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개소를 하기 전에 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우리 지역에서 입소문한 카페에서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퇴직 후에 집에 무료하게 있다가 다시 일터에 나올 수 있어서 보람 있다고 말하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네. 막상 또 취득하고 보니까 취득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장롱면허처럼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급여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도 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그거 알아보는데 일반 카페 같은 데는 35세 이하만 해요. 커피 바리스타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엄두도 못 내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순천 시니어 클럽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주 희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렵다고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한 얼마 더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해내겠죠. 아무튼 열심히 더 배우고 해가지고 아주 잘하는 바리스타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우 이분들 노후가 즐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카페 운영에 있어서 이 순천 시니어 클럽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이제 현재 어르신들이 이를 손에 익히기까지 전문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도울 예정이고요. 네. 나아가서 메뉴 개발에도 힘쓰는 모습인데요. 일단 순천 시니어 클럽은 이번 1호점에 이어서 2호 또 3호점까지 확장할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나이에 상관없이 열정만 있으면 언제나 눈부신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리를 잡아가는 시작 단계인 만큼 그 기반을 튼튼하게 잘 쌓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안정된 기술력이 뒤따라서 카페가 잘 안착돼 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에서 최유린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드림의 실버 카페 1호점 개점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역 날씨는 곳곳에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017님 경기도 일산에서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 보였던 고층 아파트 아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남부지방의 비가 여기에 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그래도 비 피해 없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요. 8989님 제주도 신제주 연동 도청 인근에 사신대요. 오전에 악춘우였지만 점심때쯤 소강상태 들었다 지금 또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가는 빗방울이 드문드문 내리다 말다 하고 있다고 자세히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0151님 전남 목포는 새벽에 비가 좀 왔는데 지금은 구름만 끼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셨고 함석훈 씨,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지금 잠깐 멈췄습니다. 금방이라도 또 올 것 같네요.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나 봐요. 7749님, 대전이라고요. 아, 이분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네. 3847님, 경기도 안성에서 외근 중인데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큰 그릇에 물 받아놓고 몸 담그고 싶을 정도로 그릇이 아니겠네요. 이건 이 정도면 하여튼 큰 통에다가 물 받아놓고 몸 담그고 싶을 정도로 햇볕도 따갑고 푹푹 찌는 한여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8989님 그다음에 0151님 두 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 기다릴게요. 우리 지역 날씨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또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가득입니다. 우선 지금 남부와 충청, 제주도 쪽으로 오늘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지금은 주로 제주 지역 일부 남해안 쪽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의 호특보가 해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인 3시 20분에 약 15분 전에 다시금 제주 전역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지금 강한 비구름이 다시금 영향을 주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과 내일 특히 많은 곳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돼 있고 오늘 내일 비는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충청도 쪽으로도 그 영향을 받아 오늘 내일 비가 오겠고요. 반면 일부 수도권 그리고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나 강원, 영서 쪽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척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오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이틀간에는 역시 중부와 경북으로 또 한 차례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장맛비 이어지다가 이제 서귀포 등 일부 제주 해안가로는 풍랑특보도 발효가 될 텐데요. 우선 제주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오늘 저녁 6시를 기해서 발효가 되겠습니다. 점차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서귀포 부근에서 받게 되겠고 우리나라 남해안 쪽을 거치면서 이제 독도 부근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토요일 강원 영동을 포함한 남부지방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3도 등 전국 24도에서 33도 분포로 역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쪽으로의 기온이 높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34도, 토요일도 33도 이렇게 토요일까지 서울, 경기 내륙, 강원, 영서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주로 지금도 수도권이랑 충남 쪽 주로 일부 중서부 지역이 나쁨 예보답게 지금 나쁜 상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깥 공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8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여의도 의사당대로가 집회 때문에 여의도 지하차도부터 국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매우 혼잡한데요. 또 잠시 뒤 오후 4시부터는 3개에서 4개 차로 막고 은행로와 더민주당사 지나 여의 2교 쪽으로 행진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가급적 우회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돌발 상황들이 많은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 청계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계 요금소부터 쭉 밀리고 있고 안양터널부터 시흥 사이로는 이동하며 차선을 그리고 있어서 주변이 혼잡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부근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2km 정도 더 지나서는 1차로에서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3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반대 창원방향도 충주분기점부터 2km 구간 작업의 여파를 받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오산 나들목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린 데 대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도 부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학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됐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18일, 19일 약 이틀간 본회의 개최를 안 받아주는 게 정경두 국방장관 때문이라며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손혜연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 등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5달간 수사한 결과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활동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청주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타임스 연지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지민 기자입니다. 네, 자 최근에 네. 이 청주 지역에 뜨거운 이슈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도심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네,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도심공원을 개발할 것이냐, 뭐 보존할 것이냐 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달여 동안 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사안이 어떻게 갈까 모든 지자체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사실 이 도심공원 일몰제는 전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물론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도시공원 네. 일몰제 뭔지 설명부터 좀 짧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공원으로 장기간 묶인 부지가 있거든요. 네. 이 부지에 개인적인 소유자들이 있는데 1999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냅니다.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면서 네. 20년 동안 유예를 주고 이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20년이 바로 내년 7월이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개인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 일몰제가 끝나면 땅 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제도인데 네. 요즘 뭐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또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공원을 그냥 보존하느냐 아니면 개발하느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이 깊어지는데요. 지금 시민사회단체 청주의 경우는 좀 공원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네. 그 첫째가 생태공원으로 훌륭한 구룡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지금 청주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원도 살려야 되고 또 지역의 경제 문제에서도 공원 개발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아하.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개발이 되면 그곳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을 우려해서 하는 네. 문제겠군요. 그렇죠. 지금 제한 공모상 네. 이곳에 뭐 17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그래요? 제한 공모가 있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 구룡산 지금 개발 지역 예정 지역은 두꺼비 살리기 운동으로 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좀 생태공원으로서 좀 묶어둬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이런 입장에 대해서 청주시는 네. 어떤 반응입니까? 청주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냥 네. 공원을 해제할 것이냐 예. 아니면 매입할 것이냐 민간 개발을 허용할 것이냐인데 예.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청주시는 개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원을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그래서 네.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30%를 개발을 허용하고 70%를 기부 체납 받아서 도시공원을 지키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또 청주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네. 개발 카드를 좀 꺼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도시공원을 지킨다는 큰 틀은 뭐 비슷한데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양측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입니까? 아무래도 개발 구역일 것 같아요. 구룡산을 네. 개발하겠다는 구역이 두 군데거든요. 네. 지금 제한 공모가 들어온 1차 구역 같은 경우는 구룡산과 굉장히 가깝고 아무래도 건설사 측에서는 분양을 고려한 건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요지를 개발로 30%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결국 그 30%를 허용하면 다 개발을 허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느냐. 네. 또 중요한 생태지가 복원되기 힘들다라는 입장에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문제는 시의 예산인 것 같은데 네. 청주시가 이 공원 매입할 돈은 전혀 없습니까? 좀 뭐 예산이 어렵습니까? 지금 매입할 예산 같은 경우 2조 7천억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예.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거의 다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산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도 70%를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30%를 개발하는 방식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도시 숲이 지역민들 네. 삶의 질과 관련이 깊다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이거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쉽지 상황입니다. 않죠. 예. 네. 뭐 어쨌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주시의 네. 경우 뭐 협의의 여지나 대안 같은 건 없나요? 지금 민간 거버넌스 기구인 녹생 청주 협의회라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중재를 하겠다. 네. 또 어제 청주 시장님 같은 경우도
밀어붙이지 않겠다 개발을 이렇게 네. 입장을 표명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아주 굉장히 멀습니다. 민간 거버넌스라는 기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시민과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번에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또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대안이나 여지보다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중앙정부에서의 차원의 어떤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일단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예. 예산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아예 큰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의 공원부지를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개인 사유지니까 인정해서 넘어가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 문제나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원을 좀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일몰제를 더 연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정부의 의지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정부의 의지도 필요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 다른 지역보다는 선진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한평도 네.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 좀 단체장의 의지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네.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논의의 협의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네. 출연이셨는데 앞으로도 좀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타임즈의 연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조선희 씨, 인천 연수구 송도 지역 날씨 아주 습도가 높고 덥지근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극복하고 있지요. 라디오 전국 일주 화이팅 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그 청취율 조사 전화 올 때 대답도 잘 해주실 것 같네요.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느새 7월의 중순을 훌쩍 넘어섰는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날씨가 더우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답사를 다니다 보면 네. 꽤 시원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아, 어디입니까? 그게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죠? 네. 그래서 네.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은 바람도 시원하고 소리가 되게 시원해요. 그 이렇게 대나무를 확 훑고 지나가는 그 어떤 느낌. 어떤 소리예요? 한번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서 예. 그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 하면 떠오르는 동네가 바로 소세원, 담양. 맞습니다. 아, 담양이 예. 이제 우리나라 대나무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많은 분들이 소세원만 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세원 유명하니까. 말고도 주변에 꽤 멋있는 그리고 내력이 많이 있는 그런 정자들이 있어서 예. 오늘은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정말 조선중기 대표적인 정원 하면 이제 소세원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들 알고 여기만 맞습니다. 찾아가잖아요. 소세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보길도에 이제 윤선도가 만들었던 부용동 원림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자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소세원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근처에다가 어떤 그 정자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소세원뿐만 아니라 담양도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정자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원 문화와 대비되는 게 정자 문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일본이라든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예.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자연의 모습을 집 앞이나 건물 앞에다가 꾸며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로 꼽히는 게 보통 일본 프랑스 이렇게 예. 이제 꼽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자체가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호랑이 빼놓고는 자연은 늘 친근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스케일이 큰 민족입니까? 그렇죠. 그죠? 스케일도 크고 비용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자가 곳곳에 자리를 잡아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한국 문화의 어떤 중요한 모습, 상징이 네.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담양에 가면은 여기저기 아이고, 흩어져 있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이제 풍광이 좋은 곳에서 즐길 만한 정자 첫 번째 어디부터 가볼까요? 면앙정입니다. 면앙정. 국어 시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순의 면앙정가. 왜 저는 생소하죠. 국어 공부를 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사 문학이라고 네. 하면 이제 뭐 그 면앙정가를 가장 이제 대표의 하나로 꼽는데요. 네. 이 송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풀어냈던 그런 어떤 장소이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 이제 면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면이라는 거는 내려다본다는 뜻이고요. 앙이라고 하는 건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려다 보면 땅이 보이고 네. 우러러 보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니까 예.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아하.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멋있네요. 그러니까, 면앙정. 예, 그러니까 이 송순이라는 분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돌아와서 이 면앙정을 짓고 또 이제 정치를 하다가 힘이 들 때는 또 면앙정에 내려와서 힘을 찾고 예. 무려 90살까지 사십니다. 네. 그래서 그 오래오래 사신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면앙정 덕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자연과 더불어 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도 좀 건강해지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또 무력도 없어지고. 근데 무력이 없어져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 송순 선생은 꽤 부자셨어요. 아, 네, 그래서 면앙정에 올라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논이 휙 보였다고 예. 하는데 지금도 올라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러울 게 없었겠네요. 예. 그러면 면앙정 다음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어떤 네. 정자입니까? 면앙정 말고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명옥헌 월림이라는 곳입니다. 월림이라는 건 뭐죠? 그 월림은 정자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서 정자 앞을 좀 예쁘게 꾸며놨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풀림자를 씁니까? 네. 수풀림자고 이제 원은 동산원자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앞에 연못을 하나 더 파놓은 것이 좀 특징이 돼요. 그래서 네. 이 연못이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잖아요. 네. 그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구슬이 구르는 소리 같다. 구슬이 떨어지는 소리 같다. 아, 그러면 이게 구슬옥자겠네요. 구슬옥자의 울명자. 오. 그래서 구슬 소리가 들리는 집. 이런 정도의 이름을 예. 갖고 있습니다. 명옥헌 월림. 네, 그래서 이제 오명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터를 닦은 곳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를 만들었는데 네. 여기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가셔야 돼요. 시원합니까? 시원한 것보다 네. 눈이 즐거워지는 곳인데요. 전라도, 경상도 남쪽에 가면은 여름에 배롱나무에 붉은색 꽃이 핍니다. 네. 근데 이 붉은색 꽃이 피는 배롱나무가 이 명옥헌 주변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어요. 아이고,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봄에 이제 꽃이 예쁜 것들은 다 아시고 예. 가을에 예를 들어 단풍이 예쁜 거는 다 아는데 한여름 꽃이 보기도 어렵잖아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명옥헌에 7월 말, 8월 말까지 가시면 이 목베기롱 배롱나무가 피어낸 붉은색 꽃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때를 계속 못 맞춰가지고 그때 한번 딱 맞춘 적이 있는데 네.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게 아이고.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순 이후니까 조금만 기획해서 기다려. 가면 되겠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서 네. 배롱나무가 피었답니까? 라고 물어보고 가시면 이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그 면앙전하고 명옥헌 월림까지 네네. 둘러봤고 또 어디 가볼 데가 있습니까? 시경정이에요. 바로 소세원 옆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성원이라는 분이 자기 장인이면서 스승인 임억령을 위해서 지은 작은 정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면은 그 앞에 개울이 이제 자미탄이라고 하는 개울인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여기서 놀랐던 거는 식영이라고 하는 정자의 이름이에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한자로 해석을 하면 그림자가 쉬어가는 곳. 휴식. 네. 식자하고 이제 그림자 영. 그림자가 쉰다는 건 글쎄요.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 그림자가 싫어서 도망가다 결국 죽은 사람 우화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는 여러 가지 상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해석을 할 때 이 그림자는 어떤 사람의 숙명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네. 이 임억령이라고 하는 분은 이 정자에 쉴 때는
그 나를 쫓아다니던 수많은 숙명을 너 쉬어. 아. 그래서 그림자가 쉬어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림자를 쉬게 하는. 그만큼 나만의 어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 맞습니다. 절대 자유? 아, 뭐 이런 느낌? 절대 자유. 그래서 시경정 자체도 특별하지만 그 이름을 짓게 된 매력이 특별해서 네. 여기는 제가 이제 담양에 갈 때 꼭 들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정자 하나도 이렇게 알고 가면 의미가 있네요. 참 재밌네요. 오늘 특별히 더 재밌는 시간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네. 보통 분들이 아니셔서 거기 하나하나에다 다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어요. 예.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드릴 곳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 환벽당인데요. 여기는 네. 이제 규모가 좀 큽니다. 가서 보면 이제 건물이 한 두어 채 이상 이제 펼쳐져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이제 김윤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앞에 개울에서 용이 놀고 있는 걸 꾼 거예요. 길몽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네. 하인을 지켜서 지금 누가 있는지 가봐라 네. 했더니 웬 청년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면서 청년, 10대 후반이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강정철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전설로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강정철의 이제 사람됨을 착착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외손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 덕분에 송강은 이 일대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면서 주변의 여러 문인들하고 교류를 하게 됐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송강이 힘들 때 여기 돌아와서 성산별곡 삼위인곡, 그 작품들이 다 거저 나온 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나왔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가사 문학의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환벽당. 가면은 송강정철을 떠올려야 될 것 네. 같고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 꿈도 좀 잘 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잘 꾸다 보면 주변에 그 사윗감, 며느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 더울 때 이렇게 담양에 시원한 정자 구경하면서 오늘 들은 얘기 떠올리시는 것도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문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 가운데 9703님, 첫 문자만 선물 주면 매일 보내는 애청자는 도저히 안 되나요? 이러고 물어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청취자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새싹 표시되는 처음 주신 분들 위주로 선물을 드렸는데 그렇진 않죠. 늘 문자 주신 분들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는 덕에 저희가 또 이게 신나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9703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57님 여주시 가나무인데 날씨 좋고 무덥다고요. 시골에서 배달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논이 마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비다운 비 오길 기대해본다고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을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전국 일주 본방 끝난 후에 유튜브 다시 보기도 함께해 주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